옛날 감기 나라에 잼잼 공주가 아이고, 살고 있었어요. 감기 끄지 마세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감기 끄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마음 좋아요. 고운 공주다. 감기 끄지 마.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감기성에 갇힌 희준 왕자를 만났는데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꽉 꼈어.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 어, 나와야지, 네. 나와야지, 그치? 빨리 와봐요. 아, 우리 준비하지 마세요. 아우, 고맙습니다. 아, 큰일 뻔해. 잼잼 공주는 희준 왕자에게 멋진 시집을 지어주기로 했답니다. 아, 책으로 집을 만드는구나. 어우, 어머나. 집이다. 잼잼이 잼잼이 집 만들었다. 이 집이 생겨서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누워봐. 누워봐. 아, 딱 누울만한 사이즈가 나오네. 공간이 이쁘다 이쁘다. 아, 이불도 책이에요. 너무 좋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너무 따뜻해요. 좀 지울까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야, 먹여주기까지. 먹여줘요? 그죠? 네. 이 집 좋네. 아우, 맛있어. 고맙습니다. 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은 어디예요? 거기 화장실이요. 여기 화장실이에요? 네. 가. 가. 어, 잼잼이는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나 봐. 가. 아, 아이, 뭐 하는 거야? 새 집 입주 기념으로 신나는 댄스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요. 잼잼? 아, 역시 뭐 춤하면 우리 잼잼 공주죠? 오, 춤이 날로 늘어요. 어, 힘을 못 썩인다고 점핑점핑 하는 거 봐요. 엉덩이 댄스. 야, 아빠가 맨 특별하네. 내가 양립해. 한 번에, 한 번에. 뭐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왠지는 비슷하다. 아, 맞아. 오, 깔맞춤, 깔맞춤. 그래. 어, 그렇지. 진짜 아빠랑 잘 논다. 그렇게 잼잼 공주와 희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우리 여기 앉아볼까요? 케이 먹자, 케이 먹자. 케이 축하합니다. 아유, 귀여워. 맞아요. 아, 생일 케이크 굴고 싶구나. 재밌겠다. 우와, 해보자. 오, 케이크 나왔네, 자. 진짜. 시작. 왜 작을 안 해? 축하합니다. 애들은 저 촛불 보는 걸 되게 좋아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물어보세요. 아니, 민님 소리 거품 안 되지? 아, 한 번 더. 거품 안 되지? 야, 침으로 끄겠다. 아니, 어떻게. 아, 귀여워. 바람을 내뱉는 걸. 응. 잘 못하나 봐요. 아, 저. 한 번 더.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아니, 바람으로 꺼진 거예요? 침으로 꺼진 침으로 거예요? 거 아니야? 아, 침으로 껐어요. 바람으로 꺼진 거 아니야? 아, 사랑스러워. 잘했어, 잘했어. 포크 줘요. 포크 줄게요. 아빠는. 아빠는. 어, 한 겹 한 겹 벗겨 먹을 줄 아네. 잘 먹네. 그렇게.
그렇게 먹는 거예요? 짱. 짠. 아, 아빠랑 보리차로 짠. 오렌지네. 어, 오렌지네? 맛있게 먹어. 요즘에 잼잼이가 고양이에 푹 빠졌대요. 진짜 고양이 보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치? 잼잼아, 우리 진짜 고양이 보러 갈까? 제가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 키울 때 몰랐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줄을. 저는 코감기가 맨날 걸리는 줄 알았어. 병원에 가서 알게 됐어요. 제가 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를. 고양이는 이제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진짜 고양이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유명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유명한 고양이? 그래서 그 고양이를 보여주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자. 저 뭐예요? 우리 고양이 보러 가자. 어? 선생님. 아, 생선 인형? 고양이 아빠 들어줘? 고기 주려고요? 저. 근데 고양이 보러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빠 맨날 오는 방송국이야. 우와, 저 여기 KBS네. 진짜 여기에 고양이 있어. 가보자. 고양이. 안녕하세요. 아, 고양이다. 이 친구가 바로 KBS의 인싸냥이 보기예요, 보기. 어, 너무 귀엽다. 근데 왜 여기 KBS에 있는 거예요? 아, 뮤직뱅크 출근길에 자주 등장해가지고 일명 뮤뱅고양이라고 불리는데 요즘 SNS에서 굉장히 핫한 스타입니다. KBS 사원층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원층. 언니야. 아, 예쁘다. 진짜 애기야, 얘도. 어머. 간식 먹여볼까? 여동생이네, 그러면. 잼잼이랑. 아, 진짜? 아, 잼잼이가 좀 다 맛있지. 아,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어, 많이 먹었다. 하면 칼군무는 물론이고 카리스마 있는 매력까지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아주 나이스한 아이돌이잖아요. 우리 세븐틴 희준 아빠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인연으로 아이돌 선후배 절친이 됐다고 하네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인데 무대 밑에서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예뻐요, 친구들이. 불후의 명곡 회식 때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거든요. 그때 이후로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젠지마! 안녕! 티더스 봤어, 젠지마! 젠지마, 안녕! 젠지마 인기 짱인데! 안녕! 너무 이뻐! 젠지마 인형이에요? 너무 이쁘다. 삼촌들 안녕하세요.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젠지마는 오로지 고양이. 젠지마 오빠들은 의문의 일패네요. 오빠들은 세븐틴 오빠들이에요. 오빠 같아? 삼촌 같아? 어떡해. 삼촌. 아, 삼촌. 우는 거 아니지? 벌써 그냥 삼촌 소리 듣는 날이 오는구나. 재미가 좀 딸 낳고 싶다. 진짜 귀엽다. 한번 안아줄래요? 아니, 왜. 아버지 지금 배고프겠네, 그러면은. 밥 사줄까? 아,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가자.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돌 선배 희준 아빠가 쏜다. 잼잼이야 아이돌 후배 세븐틴이 아유.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아유,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잼잼아, 순대 좀 먹어볼까? 아, 우리? 순대! 우리 잼잼이 순대 좋아하잖아요. 아, 배고파! 아. 잼잼이 오빠 배고파. 아? 우와, 어떡해. 잼잼 줄 알아? 야, 물컵, 아, 물배 채우고 있으라고? 어머나. 와,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되게 좋은데요? 점이 삼촌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빠도 뭘 먹을까? 아이언맨. 아이고, 우리 삼촌분들이 거의 뭐 방청객이신데요, 지금은요? 잼잼. 잼잼. 뒤에 잼잼 나왔다.
아이처럼.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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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잼, 잼아, 물개, 물개, 물개 아이언맨으로 끝내주세요. 물개야? 아, 물개예요, 저? 아, 무서워, 무서워. 저도 있잖아. 이상해. 거울 좀 봐봐. 이렇대. 이렇대, 이렇대. 어플 되게 귀여운 거 많은데. 어. 뭔지 귀여워. 뭐요? 뭐요? 귀여워. 아, 이렇게 이거요? 귀여워. 너무 이쁘다. 쯔머. 같이. 예쁜 거 볼. 어, 토끼 있다, 토끼. 아, 토끼나 들었어. 토끼나. 웃음이 무서워. 토끼나 들었어. 토끼나. 웃으니까. 귀여워. 또 뭐 할까?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것도 귀여워. 제가 예쁜 걸로, 예쁜 걸로 해줄게요. 오빠들 노래 중에 잼잼이란 노래가 있어. 어, 진짜요? 오, 잼잼. 오, 잼잼이 나와. 잼잼 진짜 곡인데요? 잼잼. 아. 잼잼. 잼잼. 아, 춤추다, 춤추다. 춤추, 춤추. 오, 진짜 좋아. 오, 잼잼. 잼잼. 아, 완전 흥이 올랐네. 흥이 올랐어. 너무 잘 놀아준다. 귀여워. 진짜 귀엽다. 갑자기 엉덩이 춤을. 댄스 본능이 좀 있구나. 지금. 아유, 왜 없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우와, 맛있는 순대 먹자. 순대 먹겠어요. 선생님, 이거 한 개를 다 먹나? 우와, 한 입에. 아니, 30개월에 순대를 저렇게 잘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삼촌들 넋이 나갔어요. 지금 먹는 것만 봐도 지금 너무 예쁜가 봐요. 예요? 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구, 먹여주려고? 어, 나는 진 거예요? 대박. 우와, 저건 영광인데. 아이언맨 삼촌이요. 아이언맨 삼촌. 아. 순대, 순대, 순대. 좋다. 우와. 영광. 아까 물개 삼촌도 줘야지, 물개 삼촌. 고마워요. 다 해줬어.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떻게 순대를 잡는 거야? 간도 먹어. 쨈이 간도 먹어, 간? 응? 간도 먹어요? 와, 저 맛을 알 정도면은 가리는 음식은 없겠네요. 아, 쨈이 진짜 잘 먹는다, 순대. 와, 잘 먹는다. 아우, 잘 먹어. 이런 모습 보니까 또 새로워, 새로워. 애기랑 있는 모습. 네, 그쵸, 그쵸. 네. 애기랑 있는 모습 보니까. 어. 브레몬 끝나고 회식할 때도 어. 저희한테 되게 조언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안무 짜는 것도 감동이었죠. 어. 근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집중해서 물어보고 경청하는 또 후배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긴 했었어.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순박해. 약간 무대에서는 좀 다른 거야. 뭔가 애착이 또 가는 후배들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형이 아빠가 좀 많이 받고 싶으니까 네. 아, 순대로 그냥 막아버리네요. 진짜 아빠, 아빠의 그런 적이 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후배들 있어. 아, 이런 거.